월세 받고 있는 집주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까지 신고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일정 요건이 되면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하는 간주임대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하는 간주임대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요건입니다.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 어떤 요건이 될 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3주택 이상일 때 해당이 되는 간주임대료를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주택이 하나일 때부터 어떨 때 집주인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이렇게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 1세대를 말합니다. 부부합산에서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자, 먼저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근데 여기서 부부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세를 주고 있다면, 그것도 월세를 주고 있다면 이때는 이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이때는 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9억 이하는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9억 이하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신고하는 건 작년 소득을 올해 5월 달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받은 월세에 대해서 올해 신고하는 거니까 작년 기준인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때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만약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했다면 이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공시가격 기준이 올해부터는 1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달에 신고하는 건 작년 기준이니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넘었는지 이하인지를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만약 주택이 하나라도 해당 주택이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국외에 있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다면 거기에서 받고 있는 월세 수입은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혹시 이 국외 주택도 공시가격 9억 이하는 비과세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이 두 개일 때인데요. 이때는 월세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 월세 없이 모두 다 전세 받고 있다면 이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3주택 이상입니다. 이제 여기가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을 말합니다. 자, 이때에는 만약 월세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월세가 아닌 보증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합니다. 그게 바로 간주 임대료예요. 만약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월세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수입이 전혀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월세가 전혀 없더라도 전세만 받고 있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하면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그러니까 전세 월세 말하겠죠. 그래서 보증금이나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보증금 등을 월세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하고 간주임대료를 더한 겁니다. 월세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월세에다가 간주임대료를 더해가지고 다 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과소신고가 되겠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될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택수요권. 앞서 3주택 이상이라고 했죠? 이 3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 숫자를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23년 12월 31일까지 월의 소득까지는 주택수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형주택은 뭘까? 첫 번째는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작년이면 작년 기준이겠죠. 작년 기준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 근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소형주택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소형주택이 아닙니다. 주거 전용 면적 기준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소형주택으로서 주택수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입니다. 간주임대로 계산 대상이 되는 주택,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아닌 것들이겠죠? 비소형주택에 전세금과, 만약에 월세 받고 있다면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할 때 그 보증금 말합니다. 이걸 다 더해가지고 3억을 초과한다면 이때 간주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3억 이하라면 그때는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겠죠. 이 간주임대료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수 요건과 그 다음에 보증금 등의 합계액,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 간주임대료 계산이 됩니다. 주택은 3주택 이상인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다, 그러면 간주임대료가 안 나오는 거고요. 전세금이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했는데 주택 숫자가 2개다, 그러면 간주임대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식을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매년 5월 달에 작년에 받은 월세나 전세에 대해서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역시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월세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도 일정 요건 충족하면 신고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아시고요. 실제로 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보시면 추계 신고가 있고 장부 신고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추계 신고에 해당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장부 신고 대상자라면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이미 세무사님에게 맡겼을 겁니다. 굳이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아마 추계 신고 대상자가 더 많으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계산식을 보니까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거기에 60%를 곱하고 다시 일자 계산하려고 365로 나눕니다. 6년은 366을 나누네요. 거기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거, 이게 간주임대료예요. 복잡하죠? 그나마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정기예금 이자율, 이게 작년까지는 1.2%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고해야 하는 작년 귀속분,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1.2%를 곱하는 거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2.9%로 배 이상 오릅니다. 이 퍼센트가 오르면 당연히 간주임대료가 많아지는 거고 세금도 더 많이 내겠죠. 하지만 작년 귀속분은 1.2%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뒤이어서 제가 실제로 간주임대료가 계산되는 사례 세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인데요. 이 계산식을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사례 보면, 그러니까 이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게 가장 쉬운 사례인데, 단독 사업자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임대 기간 동안 변동이 없을 때예요. 자, 이때가 있고, 두 번째는 주택을 공동 명의로 임대할 때입니다. 부부가 단독도 있고 공동도 있죠.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독은 따로 계산합니다. 지금 보시면 A는 갑 단독이고요. B, C, D는 공동입니다. 이때 계산할 때는 이 소득세는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인별합산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따로 계산하죠. 그래서 이 A주택만 따로 떼가지고 3억을 빼고 계산하고요. B, C, D는 또 따로 계산해서 이 중에서 보증금이 가장 큰 거에서 3억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이건 더 복잡합니다. 보증금 등이 변동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변동 없이 만약에 전세금이 3억이라면 그대로 3억 가면 계산이 쉬운데 중간에 금액 올린 거죠. 지금 보시면 A, B 같은 경우에 중간에 금액을 올렸습니다. A는 3천 올렸고 B는 7천 올렸네요. 자, 이럴 때는 또 임대 기간을 나눕니다. 나눠서 각각 여기서 3억을 빼가지고 계산해요. 복잡하죠?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지 않았지만 2번과 3번이 섞이면 더 복잡해요. 주택도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임대 기간 중에 보증금 변동이 있고 이건 더 복잡하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걸 이걸 다 계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세청이 되게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에 이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2019년 소득부터 이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도 비과세가 아닌 과세가 되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에다가 그 시스템을 놓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금 모의 계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간주 임대료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해 보기. 여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할 수가 있죠. 이건 마찬가지로 다잘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선택만 하시고 시킨 대로 하시기만 하시면 신고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게 컴퓨터나 인터넷 좀 잘하신 분들 하실 거잖아요. 이게 복잡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마음 편하게 그냥 세무사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 만들고 설명하고 있는 저도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음 편하게 맡기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작년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월세만 신고하시면 안 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간주 임대료까지 같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